예견했던 대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됐고요. 이제 이거는 끝인 거죠, 이슈가? 네, 끝났어요, 이제. 네. 작년 9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134일 만에 이제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뭐 예상했죠. 뭐 3분의 2 이상인데 여소 야대도 아니고 여대 야소 상황에서 네. 상원 기준으로 전체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 의석수가 100명이에요. 네. 100명인데 여기에 3분의 1을 얻는다는 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결정적인 뭐 뭐를 계속 뭐 해가지고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제 저녁인가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인가요? 그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회 가서 의회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네. 포모 이어 뭐 그랬던가 뭐 4년도 계속 그 포모. 네. 그래서 그 저 이렇게 일치 단결한다는 건 왜냐하면 이게 다 상원이 다 지역구잖아요. 네네네. 지역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상한 얘기하면 자기 다음 당선이 뭐 아시겠지만 어제도 김지훈 박사가 얘기했지만 2020년은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음과 동시에 의회 선거가 또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상당히 많은 의석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은 공화당 의석에 이석이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구가 선거 대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지가 네. 본인의 당선과 연결이 된다라는 이 정치 생리도 아마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53대 47로 결론이 났는데 네. 유일한 반란표가 한 표 나왔습니다. 누구신 줄 아시죠? 누군 줄 아시죠? 누구예요? 미트 롬니. 아. 미트 롬니 그 상원 의원은 애초에 그 존 볼튼 그 국가안보 보좌관 네. 의회 증언 저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라는데 주장을 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미트 롬니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번에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게 그 얘기는 지역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떨고 있니? 아니, 굳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이분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사람이죠. 정치 엘리트임과 동시에 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석패했던 그 경험도 갖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아마 합리적 보수 뭐 이런 측면에서의 가장 그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미국의 정치 엘리트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정치 이단화라고 할까요? 아웃사이더임과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 속에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네. 그나마 한 표라도. 그리고 이제 뭐 무명의 어떤 정치가 상원의원이 던진 게 아니라 네. 중량감 있는 미트 롬니가 던졌고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자수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를 그냥 정치 이슈화해서 쭉 이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속보를 이제 들어와서 오늘 이제 미국 현지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 네. 전까지의 미국 정가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사실 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뭐 찢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비디오를 보니까 네.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낸시 펠로시와 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하얀 옷을 입은 낸시 펠로시가 손을 내밀었지. 근데 트럼프가 안 했어요? 쌩을 간 거야. 트럼프가? 네. 아. 그러니까 그때 그 낸시 펠로시의 표정이 예상치 못한 거지. 자기가 하원 의장이잖아. 아, 손 내밀었는데. 하우스의 넘버원이잖아. 네. 손을 내밀었는데 아... 부통령하고 악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갑자기 싸해지면서도 어색하고 무안하고 막
그래서 아, 내가 볼 때 아, 저 양반이 뭔 일 치겠다 그랬는데 이제 연설을 한 시간 이상 하고 네, 한 시간 했어요? 원래 오래 해요. 쭉 이제 인사하고 이제 앉아서 위에서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딱 일어나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두 묶음으로 나눠가지고 박 네 번에 걸쳐서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서 옆으로 툭 던지는 것까지 나왔어요. 트럼프 앞에 있는데. 트럼프가 바로 저 앞에 뒤통수가 보이는 거지. 이게 사실 미국 의회 초유의 일이에요. 와. 네. 그래서 이제 낸시 펠로시의 변은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조각냈기 때문에 나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거짓 연설을 조각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원인 제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미국 의회의 어떤 대통령의 연설과 하원 의장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야, 미국 정치의 품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혹시 여소야대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두 뭐 국회 연설 이런 거 하잖아요. 의정 연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설 딱 듣고 있어 그 뒤에 야당 국회의장이 북 찢어서 하면은 물론 이제 약간 역풍 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네. 사실은 백악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네. 이거 거꾸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펠로시를 네, 펠로시를 불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펠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거든.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정치적 야심이 많고 나이도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분노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뭐 분노하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펠로시 하원 의장 분노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실 이 펜스 부통령 입장이 난감한 거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자기는 박수치고 여기 찍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폭스 앤드 프렌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못 봤다. 그런데 뭘 못 봤냐? 헌법을 찍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게 헌법을 찢은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또 아이오와에서는 대체로 지금 뭐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72%까지 이제 개표가 된 상황에서 부티저지 이 38살의 정치 신인이 부티저지 후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풍을 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이벤트 굉장히 해프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민주의 대선 전에 어떤 예봉 같은 성격이 있는데 미국 전반적으로 이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악수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 연설문 찢는 행위. 물론 이제 경중을 따지면 찢는 행위가 훨씬 더 중한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원인 제공을 했고 또 이 펠로시도 백전노장이거든요. 정치 이력으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백전노장인데 과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저렇게 했을까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 리더십 왜냐하면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나레를 그렇게 장식을 하면서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의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예상 밖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 대선 예비 경선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이슈 부각 이런 것들도 감안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8시까지 71%가 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트 부티저지가 26.8%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25.2%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이 18.4% 그리고 조 바이든이 15.4%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티저지의 이력을 보니까요. 와 이력으로 치면은 정말 매력적이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서부 인디애나 출신인 건 아실 거고 동부의 하버드 명문대죠. 로즈 장학금 받고 갔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컨설팅 회사죠. 세계 최대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맥킨지에서 일하다가 29살에 인구 10만의 사우스밴드 시장에 당선이고 거기다가
사우스밴드 시장 시절에 자원을 해서 무급 휴가를 내고 자원을 해서 아프간 전쟁에 아프간에 파병을 갔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 미국 미드나 정치 미드 보면은 아 젊은 상원 의원이 오 참전 용사다 뭐 이런 이런 캐릭터 많이 나오잖아. 네네. 딱 그거라는 거야. 딱 그거. 근데 아마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력을 잘 쌌네. 예. 네. 네. 네,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무급휴직을 내고 자원에서 입대를 해서 아프간에서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를 막론하고 군 입대를 해서 전쟁을 경험해본 유일한 사람이. 사람이. 미국은 뭐 모병제니까 뭐 그게 어색한 건 아닙니다만 38살에 거기다 동성애자인 것을 본인이 커밍아웃한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프간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을 내린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2015년이에요. 네. 그래서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중학교 교사인 체스턴 글래즈먼이라는 현재 30살짜리 그 남성이죠. 남성과 네. 2018년에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상식으로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화당 후보면 말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네. 정서상. 근데 민주당 후보고 해서 이게 별로 걸림돌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아이오와에서 돌풍이 네. 뉴 햄프셔까지 이어질 수 있을런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대선에 만약에 부티저지가 3등이나 4등을 했으면 탈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이오와가 거의 홈그라운드 바로 옆 인디아나에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네. 1등은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한데 만약에 여기서 등외로 됐으면 이제 돌풍이 끝났을 텐데 어쨌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예전에 그 오바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백인 오바마다. 아, 백인 오바마다라는 그런 이미지. 예. 네. 자, 그리고 신종 코로나 이 사태에 글로벌 경제가 최소 3개월 정도는 충격을 받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물론 이제 뭐 보는 견지에 따라서 어제도 그런 저 김효진 위원하고 얘기 가운데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경기 침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라는 거는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걸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중국을 그 경기 침체로 그 예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6% 이상 성장을 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2분기 연속에서 마이너스 성장 그런 그 얘기는 연간으로도 그렇게 따지면 뭐 한 2, 3% 성장밖에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과한 거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워낙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분석가들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정점을 찍고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정도도 심하고 네. 또 기간도 연장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사스 때와 이제 비교를 합니다만은 사스 때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예, 중국의 기여도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기여도보다 거의 5분의 1 수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우리 경제하고의 밀접성 어제도 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그건 역시도 지금이 훨씬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공장으로서의 또 글로벌 가장 큰 수요처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두 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리도 굉장히 큰 영향을 그때보다 더 많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적어도 3개월 그러니까 1분기 혹은 2분기 중반까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정적인 여파에
경기적인 측면에서 지표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세계은행 총재도 그런 투로 얘기를 하고요. 전임 페드 의장인 제니 젤런 의장도 그런 걱정을 하고 라가르드 총재도 그런 투의 얘기를 어제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사안을 경기 회복세 네.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쭉 선행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는데 이 회복세에 그냥 지연으로 볼랜지 네. 아니면 다시 회복세가 꺾여서 하락 추세 긴 하락 추세 연장선으로 다시 회귀할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1, 2개월 동안 네. 경제 지표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경제 지표로 나오기 전에 반영하는 게 아마 글로벌 주식 시장일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주식 시장이 지금 또 양분화되고 있다는 거. 어제도 다우지수가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뭐 폭등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어제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지수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밤에 마감된 네.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주시장이 왜 그럴까? 아 탄핵은 종료됐고 미국 대선은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고 의회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국면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탄핵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축하하오 이런 마켓의 반응인지 어쨌든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는 게 당연한데 네. 그 이면에 이제 우리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 혹은 신흥국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면 다시 작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동시에 하게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뉴스 3 진행 중인데요.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또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벌써 5천 명 가까이 되네요. 네. 오늘 한번 7천 가볼까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카카오가 드디어 예. 증권까지 갑니까? 카카오페이 증권 공식적인 이름이 카카오페이 증권인데 비상장 증권회사 중에 바로 증권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를 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 뭐 별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 금융위에서 그래서 바로 증권이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고객이 3천만이라는 거예요. 네? 네. 카카오 쓰는 사람 5천만이고 네. 카카오페이에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 신청해놓고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겠으나 어쨌든 카카오페이의 고객이 3천만인데 이렇게 되면 3천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뭔가 금융거래를 카카오 증권이랑 할 수도 있다. 주식을 사고 팔거나 네네네네. 아니면 CMA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산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랫폼 업체들이 장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다른 금융사의 것들을 파는 통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 네. 지난번에 한투증권의 박재용 차장도 왜냐하면 한투증권이 이 카카오뱅크의 주주거든요. 네.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도 하는데 그 파괴력이 엄청나더라. 자기네들이 뭐 그런 얘기 있지. 자기네 몇 년 동안 한 거를 여기 그냥 한 달 동안 캠페인에서 다 해버리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플랫폼 형태의 증권회사가 이제 탄생한다라고 하는데 증권회사들 제가 볼 땐 긴장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HTS 이 온라인 모바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일부 회사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위탁 수수료 혹은 전형적인 그냥 이 딜링이나 뭐 브로커리지에 편중되어 있는 증권회사의 업태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 이런 새로운 증권회사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다 증권하죠. 거기다가 디지털 손해보험사까지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어떤 이 플랫폼으로서의 성숙 단계에서 금융업으로의 진출이라는 게 카카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고 그 카카오뱅크에서 증권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들어간다면 네. 카카오의 기업가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금융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긍정적인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좀 옛날에 그 카카오가 다음 먹는다고 이랬을 때 무슨 카카오가 어떻게 다음을 인수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다음이 만약에 뭐 증권업 진출한다고 해도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을 텐데 네. 아마 카카오가 한다고 하니까 벌써 막 그 라이언이 막 그 매도됐어요 이렇게 막 뭐 이모티콘 보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게 감이 펀드 오네요. 배달 와 숑 많이 쓰시네요 요즘에 아, 그럼 네,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